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넘어 이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실물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며 달러화의 매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 강원도 평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성 조형물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를 본뜬 것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4,3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4,9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전분기에서 적자 전환했다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 1,9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1%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올해 안에 대량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접종받는 가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의 백신 개발 업체 모더나사는 백신값을 $50에서 $60, 한화로 약 6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이 살짝 밀리네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을 지금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초반에 지금 고점을 찍고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100원, 200원대까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개인들까지 매수에 동참하고 있긴 한데 어제만큼 폭발적이진 않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함께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시장도 밀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조금 더 FOMC를 예의주시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환율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하나하나 좀 체크할 텐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1611, 1612번 두 대의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전화들 미리 주시고 미리미리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객장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뭐 수급 주체들의 좀 매수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는 조금 관망세 등과 더불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 생활건강, 기아차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 뭐 시젠, NHN 한국사업결제 등의 수급이 좀 집중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뭐 인텔 관련이라든가 이 달러 약세 등에 따른 이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과 모멘텀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를 주로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기, NC소프트 등의 좀 시장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었던 모습이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비치로테크, 미코, 에로티베쿰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기대감 등에 따른 관련주로 꼽혀지는 비치로테크와 미코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지수 선방은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덕분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고요. 일단 오늘의 지수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다 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뭐 물론 지수 상황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 선방은 좀 삼성전자 덕분이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반도체 업종 뭐 강세 흐름이 좀 오전 시장에 특히나 좀 이어져 왔던 상황이었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 아무래도 강조가 많이 되었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텔이
4세대 반도체 칩을 예정보다 좀 6개월 뒤로 연기가 되면서 좀 이에 따른 기대감,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이 생산분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뭐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좀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 등이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한 주 앞둔,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좀 한 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관련 기대감도 일부 작용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추가 상승의 요인으로도 좀 일부 작용했던 모습이었다라는 점도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로의 좀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뭐 관련 밸류체인이죠. 뭐 AP 시스템, 유진테크, 뭐 SFA 반도체 등의 좀 강세도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보합권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주가 강세를 한번 보여줬던 종목들에 있어서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때 다시금 재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수익 내시기에는 조금 무난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IT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도리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뭐 비메모리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의 기대감도 높고 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앞서도 뭐 인텔 관련 이슈 말씀드렸지만 이 파운드리 캐파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습인데 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고객사 등의 증설 등에 따른 1차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등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후공정이냐라고 본다면 뭐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이 비메모리 탑재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고성능화, 고집적화 등으로 이 칩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후공정 처리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후공정에 아무래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국내 관련 후공정 업체들 뭐 리노공업, SSA 반도체 테스나 네페스 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볼만하다라는 점으로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아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흘째 이어지는 외국인 매수세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양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시젠, 아시아나항공, 비츠로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4,39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20%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틀째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오전에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들의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관련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아시아나 IDT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나는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황 악화로 딜이 지연되고 있죠.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비츠로테크입니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소식에 오늘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비츠로테크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1,2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의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 차원의 우주발사체 개발 그리고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비츠로테크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다른 고체 연료 관련주인 한양 ENG와 한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시젠입니다. 진단키트 기업 시젠이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9.81% 올라가면서 거래가 23만 8,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폭 계속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젠이 지난 23일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한 뒤에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증권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4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미국에서 1,6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젠의 주가 상승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FOMC 앞두고 지금 일단 뭐 소강 상태긴 한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지금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지표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 반응들이 좀 미세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지표 관련된 부분들과 또 내일 이어질 FOMC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FOMC 회의도 어떤 지금 이어졌던 스탠스의 변화는 가져가진 않겠지만은 혹시나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짝 또 바뀐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 과정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95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93대까지 흘러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조만간 90대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화 강세를 바라보고 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의 포지션들이 또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흐름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제 또 대거 국내 시장에서도 1조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복귀하면서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기 민감 대형주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이런 종목 쪽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 수출주 관련된 쪽에 대한 반응들이 오히려 외국인들과 함께 이 달러와 약세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들어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의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상반기는 언택트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약간 그래도 회복되는 관점 쪽에서 컨택트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무엇보다 정책적인 수혜주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또 수반되는 IT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흐름들을 보강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쇼핑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관 쪽 수급을 조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관은 주식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증시 참여가 생각보다 양호하지 못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의 직접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들어오는데 증시의 개인 참여도가 77.9%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금을 모아서 펀드로 하는 간접 투자 상품까지도 연결되면서 기관의 매수 여력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직접 투자하겠다. 또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각종 정보나 분석을 한 뒤로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게다가 또 해외 투자가 확대가 되는 추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 매매에 대한 어떤 소외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뭐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사태들, 이런 쪽의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쪽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이제 연기금도 관망세가 뚜렷한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지수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조정권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기관들이 움직이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과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런 쪽에 삼성전자를 외면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바뀐 변화가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카카오라든가 특히 이제 밸류가 좀 부담이다 라는 쪽에서 매도가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어려웠던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또 좀 통신주 관련된 쪽도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담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SK텔레콤 이런 쪽으로 매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은 SK하이닉스를 상반기에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 주가는 답보 상태죠. 그래서 좀 시장과는 약간 안 맞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미래에셋대우 같은 증권주, 그리고 또 LG이노텍, 뭐 제일기획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어떤 약간 이제 실적 기반으로 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경향들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7월 달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이고요. 그 밖에 이제 자동차 쪽을 상당히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쪽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고려아연, 그리고 그 밖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쪽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IT 쪽에 대한 시각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가장 많이 산 쪽은 SMJYP 엔터, 컨텐츠 쪽에 강자들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밖에 상하프론테크,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테스나, 또 이런 쪽,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을 봤을 때 IT, 부품, 그 장비, 그리고 소재,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 동향들은 그래도 하반기 모멘텀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관심주를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IS 동서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건축, 건설 부분 외에 특히 요업이라고 하는 위생독이나 비대 쪽에서의 매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테리어 개선 수혜의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폐기물 관련된 산업도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코엔텍을 인수하고 세안환경 이런 쪽도 보강을 시키면서 앞으로 폐기물 사업도 건설 부분, 건설업체가 폐기물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관성과 시너지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다가 올해 다시 영업이익이 2천억 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1조 5천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밀리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관심이 높아 보이는데요. 기관이 매수하는 가장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스마트 에너지 부분들이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올해도 실적 흐름들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또 이제 자동화 관련된 특히 스마트 산업 자동화 솔루션 쪽에 국내 1위다라고 하는 모멘텀들도 과거에 LS 선전 시절부터 꾸준히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도 기관의 매수자를 자극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 중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삼성전자 주식을 보고 있으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전하고 오후 기분이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매수는 좀 어제 이어서 들어오는데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만 샀다 어제 외국인이 9,500억 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매기가 좀 IT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 실적 시즌 이후에 본격 랠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환차익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물론 이제 환차 쪽도 생각을 해봐야 네네. 되겠지만 중기적인 시각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난주에 분석해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IT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6월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단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오늘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이후에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는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오늘 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벌써 이미 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뭐 설사 좀 위에서 고점에서 물리셨더라도 손절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건너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IT 업종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타났는데 외국 쪽을 보면 미국 쪽을 보면은 지난주에 미국 쪽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번 주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높아진 기대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높아졌었던 기대감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텔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되는 AMD 같은 경우가 시간 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쪽으로는 좀 반영이 되는 듯 하지만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쪽 쪽으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쪽의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그렇고 오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가 실적 발표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키닉스 같이 데이터 산업 관련된 리츠가 또 사상 최고가를 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의 기업 실적도 관심이 가고 내일 같은 경우가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일링스, 또 디지털 리얼티 이런 또 아까 말씀드린 이키닉스 같은 비슷한 그런 데이터 산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이고 더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주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실적 발표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향후의 주가 흐름이나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검증이 끝나면 그러면 8월로 이제 넘어가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월부터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IT 업종이 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 IT 업종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쪽은 아예 사상 최고치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T 흐름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다 보면 물론 코스피는 2018년에 고점을 기록한 것에서 많이 밀려온 상태지만 IT 업종이나 삼성전자는 올해 1월에 고점을 기록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날 때 우리도 최소한 업종으로 사상 최고치 내는 그런 업종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상황을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흐름을 조금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뭐 언택트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잖아요. 기술주도 그랬고요. 근데 반도체가 좋을 것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주가 못 갔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좀 옮겨왔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IT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좀 상반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오버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국의 인터넷하고 반도체 업종의 상승률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그 표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게 인터넷 업종이고요. 푸른색 선이 반도체 업종인데 2016년부터 제가 그린 것입니다. 왜 2016년부터 그렸냐면 2016년부터 대세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반에는 빨간색 선이 좀 앞서가는 그런 수익률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정도 들어서면은 푸른색 선이 또 앞서가죠.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는 빨간색 선이 또 앞서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인터넷 업종이 상승을 치고 나가면은 결국 그 부품으로 쓰이는 반도체 업종이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고 해서 한 발 앞서가기도 하고 이제 반도체가 또 뒤있어서 올라와서 또 이제 수익률을 앞서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 언택과 컨택으로 해서 좀 상반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 나타난 것이 무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인터넷 업종들 우리나라 안에 인터넷 업종들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나타나는 지금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업종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인터넷과 반도체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상호 작용하고 그 두 업종 모두 다 이제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그럴 가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보신 그 표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3년 정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표에서 한 16년에서 19년까지가 한 사이클인데 그것을 지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인 모습이 나타나고 2020년에 다시 상승 사이클을 진입했다라는 점 그 점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6개월 정도 상승이 지난 시점에서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3분기인데 이것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좀 짧게 보더라도 한 1년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반도체 업종의 상승은 이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데이터 센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들은 그거야말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3분기에 만약에 반도체 가격마저도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상승 징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에 나타나는 변화 요인도 이 데이터 센터 산업 쪽에서 서버 교체 수요가 있고 인텔의 서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4분기 쪽에 상승 논리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인텔의 7나노 공정의 반도체가 노이즈가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 한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바일 교체식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한국 쪽 한국 IT 산업에 좀 추가적으로 후대성 재료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IT 업종의 재료들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은 호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매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서두에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런 기조가 FOMC가 기대감도 있고 조금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보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거 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뭐 별거 아니고 뭐 특별히 나올 게 뭐가 있겠는가 QE도 뭐 자꾸 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FOMC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느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8월로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중요하게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이 8월부터 11월까지의 경제 지표가 그동안의 호전된 흐름의 반작용으로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QE는 이 경제 지표 때문에도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QE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 좀 착시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에 중앙간의 그 달러 수확 규모를 제가 살펴본 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 달 만에 좀 다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세인트 루이스 은행에서 발행한 그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달러 수압 이번 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렇게 위에서 휙 꺾어져 내려오는 6월 10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4,445억 달러의 규모에서 7월 초에 1,790억 달러 반토막이 나면서 쭉 빠져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설명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 빨간 박스권입니다. 근데 그 이하로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것이 지난주에 집계된 걸 찾아보니까 한 1213억 달러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주 사이에서도 벌써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본다면은 지금 추이 쪽이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은행 간의 달러 스왑이 달러가 안정되면서 스왑이 해소가 된다라고 봐서 전체적인 이 QE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점차 그 증가 속도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이쪽 달러 스왑 규모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QE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8, 9월에 국채 발행,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8월에 한 1,661억 달러가 증가하고 9월에는 무려 2,169억 달러가 증액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7월 23일 지난주까지 이제 국채 발행이 나타났던 그 응찰료를 보면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위험자산 가격 흐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FRB가 단순히 경제지표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발행 물량에 맞춰서 QE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 때문에 착시 현상을 마치 팩트로 보고 지금 QE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8월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8월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호재성 재료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계절적 요인을 살펴보면은 4분기의 국채 발행은 연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기되는 물량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최대 규모가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계속 이 QE 쪽이 더 금액을 증액시켜 나가면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FOMC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확인이 안 돼도 8월 초에 재무부 4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될 때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QE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외부 자금이 해외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QE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본격 랠리 가능성이 8월부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시장을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다시금 빨간 불도 보여주고 있어요. 2260, 뭐 이제 전고점 2270포인트 때 이미 뭐 터치를 한 것 같고요. 2300 얘기도 조심스럽게 400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설사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뭐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IT 수급은 이미 6월부터 외국인 쪽에서 변화가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자의 뭐 떼어준 매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나스닥 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수익률이 차별화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리밸런싱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우리가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다시 뭐 차단을 하거나 격리 조치가 재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신경 쓰기보다는 향후에 유동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든 관심은 삼성전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기술적 흐름으로 목표가 한 64,000원이나 66,000원 정도를 보면서 사상 최고가 재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제가 항상 좀 빠르게 변화가 캐치되는 그 주식 선물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전에만 한 42,000개 조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선물적으로 지금 현재 5만 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악영향이 극대화될 때 한 7만 계약 가까이 매도한 이후에 최대 매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과매수권역에 진입을 했고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것이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내일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은 기회로 좀 이용해서 매수 찬스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돈워리포트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돈워리포트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또 운영 원칙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편입 매수권 지정가고요. 최대 5종목 편입합니다. 목표가 수정은 3회 제공해 드리고요. 소개된 두 종목, 오늘도 두 종목 소개해 드립니다.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투표로 또 선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선정된 종목은 즉시 포트에 저희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보시면 지금 포트폴리오는 사실 네 종목 들어가 있고요. 유니온이 8% 급등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을 한 번에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KCT가 -5.6%, 한국카본이-8%, 스튜디오 드래곤은-5%. 포트폴리오에 남은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67.5%입니다. 지금 보시면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물론 보이는데 유비케어, 한국알콜, 코리아서킷, 코스모신소재 모두 다 목표가 달성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예, 이글벳, 일양약품 두 종목은 또 수익률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 달성으로 포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다음도 준비가 돼 있죠. 유니온까지 달성하면서 8% 수익률, 총 누적 수익률 67.5%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AS 바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지금 잘 달린 것 같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이제 5일선 위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죽으면서 이제 반봉으로 밀리는 모습 보입니다. 현재 시장이 정고점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들어서 최고점을 오늘 살짝 터치를 하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제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추가적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눌리는 흐름과 그냥 동일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리는 흐름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내일쯤 해서 양봉이 나온다면 21선 터치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뚫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국화분 어저께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은 모습이에요.
오늘 아래꼬리 시장 따라서 좀 밀었다가 지금 현재 종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5일선 위로 한참 내림인데 눌림목 이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이대로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KCT, KC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하면서 윗꼬리를 만든 약간 역마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렴하는 모습에서 지금 현재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가격대고 손절가 터치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아마 시가 오늘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승을 만약에 강하게 해준다면 이 종목이 시가 상승 출발해서 저항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재료가 그 화폐개혁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추천드렸던 유니온은 종가를 매수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꼬리가 좀 길게 잡혔다 하면 분명히 하락 출발을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가 매수하시고 하락 출발하시면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채팅방에서는 제가 저점 매수 정확하게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면서 매도는 우리 목표가 정했던 9,000원 약간 아래인 8,950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지금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이 두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일 때까지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신고가 치고 조정을 받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네네네. 네, 혹시나 만약에 이거 매도를 안 하시고 일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까지 AS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될 종목군들, 예비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프로텍과 푸드나무입니다. 예. 이 종목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공정 장비 제조 전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섹터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푸드나무. 푸드나무는 이제 간편식 만드는 그런 간편 건강식품을 유통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1번 프로텍, 2번은 푸드나무입니다.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하면 조금 더 괜찮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받는 동안에 어떤 종목들인지 조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프로텍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텍이 이제 1번 종목인데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프로텍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IT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차트 보시면 11월 달에 11월 11일, 11월 12일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 기체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이제 한 번에 조립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던 방식의 100배 정도 향상된 그 생산성이 이제 향상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부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IT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현재 전체적으로 월봉이라든지 주봉, 일봉을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박스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강한 상승세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고점 저항선은 오늘 살짝 돌파를 해놨는데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음봉의 저점을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프로텍 제가 뭐 드리는 종목들 목표가를 좀 하게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괜찮은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종목입니다. 포도나무를 보실 텐데 포도나무는 간편 건강식품 이제 유통 생산을 부업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밥 먹고 하는 게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식 관련해가지고 인기가 있다 이런 뉴스들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도나무는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연말이나 연초쯤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1분기는 약간 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헬스 케어 부분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수익성이 한착이 되면 괜찮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딱이라는 뭐 그런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좀 인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우상향하는 흐름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세대 저점 부근에서의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약간 상승하는 흐름 나오면서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포도나무까지 두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을지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만나볼까요? 예, 프로텍을 시청자분들께서는 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텍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프로텍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가 강하게 가는 흐름 속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의 이제 박스권 안에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만 원과 약 한 2만 5천 원 정도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오늘 종가 매수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오늘 고점 강하게 치고 밀렸지만 전고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날 종목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에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치고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온다, 상승 음봉이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분할로 계속해서 잡아가시는 거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잡지 않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만 7천 원 정도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면 약간 박스권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만 2천 원 정도 약간 목표가 한 15% 정도 잡았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 6% 7% 정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2만 2천 원 잡고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포도나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지금 서울경제TV 이주연 노란톡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또 손쉽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